안녕하세요. 여자여 운동하라의 고민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빡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네, 아직까지 제 닉네임을 잘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괜찮은 닉네임 있으면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릴 운동은요, 하체에 좋은, 여러분들 하체, 제가 하나체 하는데, 네, 하체에 좋은 운동을 보여드릴 거고요. 스쿼트 너무나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 사실 없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 또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쿼트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기본적인 스쿼트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게 중심이 뒤쪽에 힙과 엉덩이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다들 이러고 계시죠? 어떻게? 저는 따라하기도 좀 힘들어요. 이렇게 앞쪽으로 가서 굉장히 무릎에 무리가 가는 그런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설명으로는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화장실에 갔다고 생각을 하고, 좌변기에 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앉아서 화장실에서 일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아무도 앞으로 가서 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뒤로 와서 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실 것 같고요. 뒤에 깊게 앉을수록 이제 깊게 엉덩이 쪽으로 더 많이 자극이 오시니까요. 앉으셔서 가슴을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슴을 세우시고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어깨도 펴주셔서, 이 자세도 굉장히 힘들죠. 무릎이 넘어가지 않았나 보시고 뒤로 앉으셨다가 후 호흡하시면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자들 하체 운동 많이 하면 두꺼워진다고 하잖아요. 저 다리 두껍나요? 네, 두꺼워 보일 수 있죠. 네. 앞 정면으로 진짜 보이지 마, 진짜. 근데 이게 두껍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두껍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바지는 24, 25? 왜냐하면 이제 지방이, 불필요한 지방이 없고 근육이, 이렇게 마네킹 보시면 아시죠? 마네킹처럼 몸을 탄탄히 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으로 하면 지방이 빠지고 더 얇아진다. 그래서 네, 뭐 얇아 보이나요? 네, 얇나요? 예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두꺼워지진 않으실 거고요. 여자분들 워낙 호르몬 자체가, 우리는 남자분들처럼 이렇게 근육이 커지는 그런 호르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남자분들은 더 분발하셔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뒤로 엉덩이 빼고 앉고 후 앉고 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언제 하셔야 되죠? 다들 거꾸로 호흡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후 올라올 때 앤 후 뒤로 무게중심 실어주시고 뒤꿈치에 밀어주시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쉽지만 여기에다가 숄더 프레스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And who? 무게가 없으니까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이때 상체가 더 일직선으로 세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숄더 프레스 할 때 이렇게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면 안 되시고요. 어깨를 잡고 이게 아니라 놓고 And who?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섯 번 같이 해볼까요? 네. 네, 스쿼트 앤 프레스 다운, 후, 다운, 앤 아웃. 네, 뒤로 엉덩이 밑으로 허리 너무 아치 안 되게. 네, 후. 어떠세요? 힘드세요? 네, 말을 잃었어요. 와, 이게 팔을 들어주니까. 아, 네, 심장이 팍팍 뛰시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아니, 이거 애기야. 네. 이거 진짜 애기야. 네. 와, 팔만 들었는데 진짜 빠졌어요. 진짜 장난이 네. 아니라. 여기까지 전신의 효과, 특히 이제 하체를 중심으로 한 유산소성이 된 그런 효과가 있는 운동이니까요, 여러분. 하루에 뭐 10개만 하셔도 10개서부터 시작하셔서 15개, 20개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였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